주신 걸 환영합니다. Thanks for stopping by KoreanChamp.com, everyone. For today's topic, we're going to discuss how you can brag, how you can brag about yourself, or how you can compliment other people. So, 일단 형, 이거 혹시 느끼셨어요? 그 외국인들이 조금 더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거? 그렇죠. 그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고. 네. 어떤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실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 가지고 있든 바깥쪽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그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사람 좀 덜 그래요. 서양인 전체적으로 조금 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네. 자신을 낮추려고 하고 네. 저기는 좀 밑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네. 보기에는 마음속에서 자기가 원어민보다 영어 더 잘한다고 생각해도 물어봤을 때 아니 저는 영어 별로 잘할 수도 없대요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우리는 잘 안 그래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짓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exaggerating their own abilities. Right, overstating their capabilities. So, for example, 그 한국어 단어 그 한 백자 뭐 몇 백자밖에 안 외웠는데 I'm fluent in Korean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영어 단어 한 백자 몇 백자 외워서 I'm fluent in English 이런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비교해서 네, 맞아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한국 사람 누구든 다 영어 어휘 거의 미국인 수준이죠. 어릴 때부터 어려운 단어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 잘 모르는 뭐 somnolent 그거 졸다 졸리다 뭐 이런 단어 아는 한국인 되게 많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Okay, so when you want to brag about yourself and talk about how great you are in Korean, these are some words that you can use. And Korean champ이라는 게 제가 Korean champ이라는 의미 아닙니다. Korean champ 되려면 네.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아. 그런 말씀 뭐 이렇게 네.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아 너무 길어지구나. 그러면 그 URL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네.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네. I am the Korean champ이라고 안 했잖아요. 아이콘을 쓸 수 있잖아요. 네. 아, 생각해 볼게요. 아. 일단 이거 등록했으니까 바꿀 수 없어요. 일단 그런 거 배우려고 했어. 뭐 Let's learn Korean, I love Korean.com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이미. 아. 지금 네, 누군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f you want to become a Korean champ, come to my site.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잘난 척쟁이 아니에요. 고심하시겠지만 근데 한국어 잘하죠.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감사하죠. 네, 우리 이 표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he's fluent. 우리 영어로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한자어 보면 유창하다, 유창한 한국어, fluent Korean. So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뭐 he ordered the food in fluent Korean 또는 with fluent Korean 많이 쓰죠. 그리고 근데 형 이 말 자주 안 쓴다고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고 뭐 잘하시네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네.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쵸. He's very good at Korean. You're very good at Korean. 그거는 뭐 I hope I can be really good at Korean someday, right? So 여기 그 이거는 좀 봅시다. 네. 그러면 거침없이. 네, 거침없이라는 건 이게 부사일 거예요. 네. 그래서 거침없이 잘하시네요. 네. 막힘없이 잘하시네요. 그러면 without hindrance, right? Without any blockage, without any blocks, right? 직역하면 if you literally translate it, it means without any hindrances, right? So without any issues, without any flub-ups, right? 막힘없이. 물처럼 그 말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죠. So like water, fluent like water. 그리고 거침없이 유창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거침없이 잘하시네요. 아, 네. 네, 그렇게 이거랑 이제 맞는 단어가 있는 동사가 있는
네. 그러면 이 표현은요? 이것도 이건 앞에 이제 뭐 한국어가 술술 나와요. 술술 나오시네요 한국어가. 네. 뭐. So if you've studied Korean for a while, you know that there's a lot of onomatopoeias. Okay, 의성어, 의태어 엄청 많은 걸로 한국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술술. 술술 나와요. So 그 의미는 매끄럽다는 거죠. Like water, flowing like, flowingly. So he speaks Korean flowingly. 그거랑 아마 제일 비슷하겠죠? 오케이, 또 있었나요? 그거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어민이라는 단어, native speaker이죠. Native speaker. So 원어, 이거는 원래, originally, 어, 언어에서 왔어요. A language. 그리고 민, 사람이라는 의미죠. 국민 할 때 민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준, level, right? The level. So he's almost at the level of a native speaker. 그런 말입니다. Okay? And 그리고 그 여러분 네, 네, 아시도록 제가 쓴 거 아니었어요. 형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렇게 잘하시는 네, 수준이시라서 감사합니다. 별명이 없어요. 별명을 좀 공모 좀 해야겠어요. 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생각해 봅시다. 네. 제 별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차 한국에서는 한국어 잘하시네요라고 할 때는 아 예, 뭐 저 잘해요 이렇게 하면은 좀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웬걸요? 아닙니다. 예. 뭐 근데 계속 노력하는 중이에요. 노력하지만 네. 근데 네. 영어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 한국어 영어 잘하시냐 그러면 Well, I would say I'm fluent. Yeah, I wouldn't say. Yeah, I wouldn't say I'm fluent, but I'm trying my best. Or I'm not all that good. I'm not really that good. 근데 그 우리 사실 그 원어민들이 한국 사람 되게 쉽게 그런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에도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한국에 왔던 외국인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그 사람은 뭐 잘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칭찬 우리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좀 적절한 대답 좀 몇 가지 더 알려주시나요? 왜냐면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에, 몰려 이런 것 좀 많이 원래 썼었는데 제가 말할 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바꿨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아, 뭘, 아, 뭐, 감사합니다. 예. 뭐 과찬이세요. 아 과찬이세요. 그냥 많이 쓰시죠. 아. 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마지막 인사 주세요.